아, 이거 설명을 굿노트에 적고 싶은데,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고 싶단 말이지? 아, 그냥 스캔해서 넣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선입니다. 오늘은 PDF를 요리조리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PDF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처리, 그리고 학교 과제나 제안서, 보고서와 같은 것을 제출하실 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PDF는 편집할 수 없는 형식이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같이 친구랑 작업하다가 PDF로 된 표를 일일이 다시 만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PDF도 편집이 가능하고 편집이 된걸 워드나 엑셀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일 처리가 빨라진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 PDF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PDF 관련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에크로벳 온라인 페이지인데요. 에크로벳 프로라고 구독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에크로벳 온라인 페이지를 이용하면 활용 범위에 약간의 제한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을 체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는 제가 영상 정보란에 남겨둘게요. 어도비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시고요. 온라인 툴에 들어가면 PDF로 변환부터 JPG로 변환, 편집, 압축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방법도 간단해요. PDF로 변환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체험하기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워드 문서 하나를 넣어볼게요. 파일을 드래그만 하면 PDF 변환을 할수 있어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무료일 경우 하루 하나의 다운로드만 가능하니까 변환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워드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JPG와 같은 것들도 모두 변환 가능하고 그 반대로도 가능해요. 보고서나 기획안에 대한 만약에 피드백을 공유한다면 여기서 주석 추가, 밑줄치기와 같은 기능들도 무료로 온라인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난 5년간 어도비를 구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에크로벳 프로도 구독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독했을 때 어떤 기능들을 더 추가로 쓸수 있는지 그 기능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노트북이나 외부에서 작업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요. 온라인에서 이용했던 각종 작업들은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이용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기기에 상관없이 연동이 되니까 이전 작업을 불러오기도 쉽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페이지에서 어도비 로그인을 하시고 모든 도구에 들어가세요. PDF를 워드로 변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해주시면 되거든요. 별도의 뭐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드래그 해주고 그 다음 다운로드하면 변환된 걸 볼 수 있어요.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드래그 해주고 다운로드하면 돼요. PDF를 일일이 새로 타이핑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반대로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워드나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파일, 그리고 JPG, PPT와 같은 것을 PDF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스캔 및 OCR 기능도 정말 좋은데요. OCR은 특히 어도비 에크로벳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텍스트의 글꼴과 서식까지 모두 인식해서 정확하게 변환을 해줘요. 그리고 텍스트 수정 편집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유인물에 적혀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추가 생각이나 뭐 의견과 같은 것들이요. OCR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검색할 때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해당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촬영한 걸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검색, 편집까지 가능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파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PDF 파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사진도 좋고요, 문서도 좋고요. 필요한 자료를 역시나 드래그 하면 되거든요. PDF 결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로 들어와요. 결합된 PDF를 재정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 옆에 페이지 구성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합된 PDF를 분할하고 싶다면 여러 파일로 분할을 또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파일을 두 개로, 세 개로, 원하는 개수로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PDF에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암호를 설정해서 전송하는 것도 좋은데요. PDF 보호를 선택하세요. 암호를 입력하면 이 파일을 열어보는 사람이 암호를 입력해야만 열어볼 수 있도록 됩니다. 에크로벳에 계약서 관련 기능이 있어서 저는 이 기능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직접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받는 분도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열어볼 수가 있고 어느 브라우저에서도 열어보고 그리고 서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저장할 수 있어서 양측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이 돼서 정말 좋아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을 온라인 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는데요. 전자서명 템플릿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이후 서명 위치와 함께 보다 자세한 계약서를 만들어요. 상대방이 어디에다 체크를 해주면 좋은지 이런 칸들을 또 만들어줍니다. 수신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해당 계약서를 암호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크란도 있고요. 알림 메시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주석을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출간한 제 책 마감을 할 때 완성된 책 내용의 PDF를 출판사랑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이때 주석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저는 어도비 애크로뱃 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어도비 계정이 없다고 해도 주석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정말 추천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주석을 적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적을 수도 있고 해서 빠르게 의견 전달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도비 애크로뱃을 이용해서 PDF를 완벽히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애크로뱃 프로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하고 꽉 찬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크로뱃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구독 7일 무료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이용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애크로뱃 프로 구독을 하기 이전이라고 하면 PC에서 애크로뱃 리더에, 그리고 모바일 태블릿에서는 애크로뱃 리더에 어도비 스캔 앱으로 무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후에 구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애크로뱃 리더 앱에서 애크로뱃 프로 앱으로 전환됩니다. 구독하게 되면 잠겨있던 프리미엄 기능도 활성화가 돼요. 평소에 보고서나 레포트 제출, 제안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일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어도비 애크로뱃 구독으로 일잘러가 되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문서 작성할 때 시간 절약도 되고요. 내가 깔끔하게 작성한 문서를 전달을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아 정말 이 사람 일 잘하네, 깔끔하네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